안녕하세요. 프랭켄입니다. 오늘은 리뷰 영상은 아니고요.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서 댓글로 약간 질문을 해주셨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네 가지 정도를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은 다 드렸지만 아무래도 영상으로서 좀더 보여주는 게좀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따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부분 이렇게 게임 영상이나 뮤비 빼고는 리뷰 영상을 하는 거는 초보자분들을 혹은 이제 입문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제작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 내용도 약간 이제 입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이제 제가 추려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뭐 이렇게 에어소프트를 많이 또 이제 그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뭐별 내용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의 질문을 좀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뭐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W이나 아니면 VFC의 글록은 어떤 가스를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한번 제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나오는 회사, 나오는 총의 회사마다 좀 틀릴 수도 있고요. 보통은 저희가 마루이 제품은 아무래도 노멀 가스만 써도 충분하게 기여력이 나온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루이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핸드건 같은 경우는 이 슬라이드 부분 자체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도 플라스틱이고, 위에도 플라스틱입니다. 순정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드 자체가 가벼워서 특히 마루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노멀 가스만 사용을 해도 충분한 기여력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마루이에서 나오는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은 대부분이 이 슬라이드는 메탈로 나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보다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일반 노멀 가스로는 기여력이 그렇게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물론 작동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뭐 작동한 데는 지장은 없지만 아무래도 파워풀하게 정상적인 제대로 된 작동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 가스보다 한 단계 위인 퍼프디노 가스, 파워 가스라고 하죠. 파워 가스나 퍼프디노 업 가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두 모델인데요. 이거 이제 퍼프디노 그냥 일반 가스입니다. 그냥 노멀 가스보다 한 단계 윗자리고요. 이 모델이 이제 퍼프디노 업 가스입니다. 그한 단계 더 위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메탈 슬라이드가 아닌 스틸 슬라이드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일반 이런 퍼프디노 가스를 쓰게 되면 제대로 슬라이드를 이렇게 작동하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기어력 자체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 퍼프디노 업가스를 사용을 하는데 W이나 아니면 뭐 VFC나 거의 마찬가지긴 한데 대부분 많이 쓰는 거는 이 가스 많이 씁니다. 이 가스를 써서 더 무리가 가지 않느냐는 질문도 하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제가 이거 올리기 전에도 써봤지만 스틸 슬라이드 올리기 전에도 한번 써봤지만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그 전에 이거 말고도 예전에 한번 다른 팀원들 거 써봤어도 다른 팀원들도 일부러 뭐다 쓰는 건 아니지만 이 가스 많이 쓰십니다. 그래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권해드리는 거는 퍼프디노 가스 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써보시고 기화력이 좀안 나올 때, 혹은 좀 기온이 요즘같이 겨울이잖아요. 겨울에는 답은 없지만 어느 정도 기온이 24도, 20도까지 때 떨어진다,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 업가스를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평상시에는 그냥 퍼프디노 가스만 사용하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메탈 슬라이드였을 때 기준입니다. 자,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아무래도 파워 업가스를 쓰든 그냥 일반 파워가스를 쓰든 기화력이 굉장히 안 나올 거예요. 여름 때 세탁창까지 나왔던 게 요즘 같은 날씨에 막 영하권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더구나 이 가스로 인해서 사용되는 모든 핸드건들은 사용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마 지금 영하 뭐 2도, 뭐 영상 1도 정도 될 때는 거의 한탄창 쓰면 아마 끝날 거예요. 더 기온이 내려갈수록 더 못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탄창이 굉장히 차가워지는 순간 사용이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결합을 해서 계속 쏘게 되면 탄창은 그렇게 차갑지 않더라도 이 슬라이드 뒷부분 안쪽에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슬라이드 작동이 정상 작동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크게 답이 없습니다. 어쨌든 네,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파워가스를 쓰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어느 정도 좀 기운이 떨어졌거나 혹은 더 파워풀하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파워가스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핸드건에 그 탄창과 비비탄을 안 놓고도 슬라이드가 작동이 되냐라는 질문입니다. 뭐이 내용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정말 뭐 궁금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실총을 먼저 예를 드릴게요. 실총은 탄창을 결합을 안 해도 총알 한 발이 이 핸드건이 권총 자체에 약실에 장전이 돼 있으면 발사가 가능합니다. 총알 자체에 화약이 들어가 있고 공의로 그 총알을 뒷부분을 내리치면서 화약이 터지면서 발사가 되기 때문에 실총은 그게 가능합니다. 물론 총알을 안 놓고는 뭐안 가능하겠죠. 근데 핸드건도 실총과 크게 틀리지 않아요. 단 틀린 게 있다면 저희가 쓰는 이 핸드건은 가스로 의해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 가스가 이 탄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탄창을 결합을 하지 않으면 아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답변에도 이렇게 드리기는 했지만 이 자체에 가스를 넣고 비비탄은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결합을 하고 장전을 하면, 물론 지금 비비탄이 없어서 슬라이드 스톱이 걸리는 건데, 이 상태 가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가스가 없이는 아무것도 작동 안 됩니다. 장전을 해도 이게 작동이, 정상적인 슬라이드 전진 후퇴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또 고민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핸드건은 저희 성인용으로 쓰는 거는 가스에 의해서 발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14세 미만용은 에어코킹이잖아요. 에어코킹은 가스가 없어도 비비탄만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발사가 되죠. 하지만 저희가 쓰는 게임용에 쓰는 성인용 이 가스건들은 비비탄만 있어서도 발사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스가 있어야 작동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에어코킹처럼 장전을 한다고 해서 발사가 되지 않아요. 이 안에 비비탄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가스의 압력 때문에 기하율이 나오는 거고 그 기하율로 인해서 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이 가스건 핸드건에는 이 탄창에 가스를 채우고 넣지 않는 한 그냥 작동은 안 한다. 그냥 슬라이드만 수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는 가지고 놀수 있으나 작동은 안 한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요. 약간 이제 팁을 주신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다시, 어차피 관련된 영상은 그 이후에 찍을 거기 때문에 그냥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수류탄을 게임에서 사용할 때이 안에 들어가는 비비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사용 방법이라고는 쓰는 비비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여기에 들어가는 비비탄은 한번 뿌려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깝죠. 비싼 비비탄을 이 안에다 넣고 쓰게 되면.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쓰는 비비탄은 마트나 아니면 뭐 문방구라고 하죠. 거기 가게 되면 굉장히 싸게 파는 게 있어요. 문방구에 가면 0.12g 탄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신 비비탄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자,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계속 적발을 하겠죠. 그러면 비비탄들이 다 바닥에 떨어질 거야. 싫은 타이밍에 그 비비탄만 주워서 넣어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질문. 수류탄을 사용 시에 이게 잘 부러지는데 그렇게 잘 부러지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 비비수류탄 요 모델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잘 부러집니다. 높은 곳에서 좀 약간 높게 던져서 바닥이 약간 좀 이제 돌 쪽으로 단단하게 돼 있는 곳에 부딪히게 되면 그 부딪히는 부위가 잘 깨져요. 이게 던지게 되면 돌면서 날아가잖아요. 이게 어느 부위로 바닥에 부딪힐지 몰라요. 이 부위가 될 수도 있고요.
바닥으로 될 수도 있고요. 바닥으로 부딪히면 이렇게 부딪히면 대부분 뚜껑이 부러지고요. 옆면으로 이쪽 부분이 먼저 닿게 되면 여기 이 이음 부분이 그냥 부러져 버립니다. 또 위에가 먼저 닿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걸쇠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잘 부러지는 편이에요. 이 타입이. 그래서 안 부러지게, 그러니까 안 부셔지게 잘 쓰는 노하우가 있다라고, 저만의 노하우가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평평한, 그냥 좀 바닥이 약간 흙이나 아니면 탄력성이 있는 곳에 높게 던질 때는 그런 쪽을 위주로 던져주는 게 좋고요. 아스팔트라든지 아니면 단단한 돌로 되어 있는 곳에 던지려고 한다고 하면, 자기 키보다 높지 않게 살짝 던져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던진다고 하더라도 바닥에 부딪히는 그 충격에 따라서 부러질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보완이 되진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요 지금 보시면 이게 밴드인데 이게 그 스포츠 할 때 붙이는 밴드예요. 몸에다가 이게 아텍스 프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제가 예전에 마트에서 원 플러스 원 할 때 구매를 했었었는데 그때 구매했던 거는 이렇게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구매했던 건 아니고요. 팀 식별띠를 대체해서 사용하려고 구매했다가 하나는 필드에서 쓰고 있고요. 하나는 제가 새 거를 계속 갖고 있다가 요번에 문득 생각나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 테이프가 굉장히 좋아요. 탄력성도 좋고 이게 접착면도 여러 번 뗐다 붙였다 해도 굉장히 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뛰는데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그래서 적극 이런 걸로 추천해 드립니다. 어떻게 붙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요 정도를 잘라 주시고요. 요 밑부분에 가운데로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뚜껑이 날아가서 깨지는 경우는 없어요. 이것도 100% 장담은 못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써봤을 때 여기가 부러지는 경우는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튕겨 나갈 일이 없으니까. 다소 비비탄을 넣을 때는 이걸 떼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러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 떼는데도 그냥 이렇게 떼면 되기 때문에 접착력이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탄력이 있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떼었다가 풀고 넣고 다시 그냥 이렇게 덮어주면 돼요. 탄력도 줄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이 이음 부분은 따로 이렇게 조금씩 해서 붙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좀 나가 떨어지는 일은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직 저도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저는 일단 여기 아래로 떨어졌을 때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부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주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방법은, 이외의 방법은 뭐 특별히 저도 아직 발견한 건 없어요.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바닥에 떨어지게끔 던지게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제일 잘 부러지는 곳. 자, 이게 부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안쪽에 이 커버를 보시면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이 걸쇠가 있어요. 이 걸쇠가 이 안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걸어주는 겁니다. 근데 걸어주는 이 부분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 요 이음새, 요 부분 움직이는 요 부분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뚜껑이 제일 잘 부러집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질문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좋은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댓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요즘 제가 이런 에어소프트 장비들을 2개 정도씩 해서 그냥 비교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한해서 갖고 있는 걸로 좀 더 선택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만들어 보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만드는 대로 좀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